오늘은 바울이 어떻게 해서 담대할 수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 너희가 로마에 가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다시 로마에서 네가 나를 증언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바울이 이 곤경에 처했을 때 사람들의 모함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했어요. 바울이 사실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들이 널 죽일 거야. 감옥에 있는데도 네가 나오는 순간 죽일 거야. 라는 그런 위협을 당했을 때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일들을 이루신 것을 바울은 경험했었어요. 그 경험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그저 나쁜 상황, 그저 억울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라고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모함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이 피말리는 이 상황이 그냥 하나님 없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이 상황을 견뎌나갈 수 없었을 거예요. 가슴 쿵닥쿵닥 하다가 심장마비 걸려 죽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에 담대하게 이 상황을 지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은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답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자녀답게 살기로 작정하고 자녀답게 살아가는 태도를 보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이 억울한 상황, 힘든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상황, 그 상황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억울한 상황, 죽을 위협에 닥쳐 있는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군인들의 보호를 받아서 가이사랴까지 이동을 하게 돼요. 암살의 위협을 피해서 군인들의 보호를 받아서 당시 군인 200명의 호위를 받고 기마병 70명의 호위를 받아서 그리고 심지어 창병 200명까지 그 많은 사람의 호위를 받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라는 항구까지 이송을 하게 됩니다. 가이사랴는 어느 곳이냐면 항구 도시예요. 예루살렘의 서쪽에 있는 해변 지역이에요. 캘리포니아 바닷가 가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기후가 비슷한 거죠. 이곳이 신약 시대에 많은 무역이 이루어졌던 곳이에요. 이 당시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섭정하고 이곳에 행정 수도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졌던 곳이고 이곳을 개발해서 배를 300척을 동시에 댈수 있을 만큼의 큰 항구 도시를 삼았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할 때 이곳에 파견한 거죠. 이곳은 그만큼 발달된 도시예요. 아마 휴양하기에 참 좋았던 도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미국도 동부보다 서부가 더 휴양 도시예요. 그쪽은 항상 날씨가 좋잖아요. 그래서 바닷가 가까이 있었던 이곳이 그 당시에 총독도 지내기 참 좋았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총독이 여기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천부장이 예루살렘에 갇혀 있었던 로마 시민 바울을 그를 보호해서 이곳까지 호송시켰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 목숨이 위태로운 그 상황에서 휴양 도시로
옮겨주세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곳까지 안전하게 보내시는데요. 벨릭스 이 총독이 바울을 딱 받아서 바울을 통해 보낸 천부장의 편지를 딱 읽고 아 지금 이 상황이 좀 뭔가 꼬였구나 라는 것을 알고 지금 이 바울을 해하려고 하던 사람이 이곳에 와서 고소하기 전까지 그냥 안전하게 보호하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바울에게 너 갇혀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편 사람들이 오면 공정하게 내가 심판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5일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장로들 대표로 변론할 버둘로라는 변호사와 함께 사람들이 벨릭스 총독 앞으로 와요. 이들이 와서 벨릭스는 바울도 부르고 이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고소 상황들을 듣고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바울에게 주는 거죠. 먼저 변호사 더둘로가 이 바울을 고소해요. 뭐라고 고소하냐면 이 사람이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라고 얘기해요.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더둘로가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을 잘 들으면 어때요? 전염병 같은 사람이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고 성전을 더럽혔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전염병 같은 사람이에요. 유대인들, 유일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을 지금 예수, 나사렛에서 태어난 이 예수를 그리스도,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마지막 때에 보내기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이 바울, 이 바울이 이단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면서 나사렛 예수가 참 메시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 유대인, 유일하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유대인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심지어 지금 예루살렘에 바울이 돌아와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려고 왔는데 보니까 이방인도 같이 데리고 들어온 것 같다 라고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는데요. 더둘로가 하는 말이 그들 입장에서 한 가지는 진실이지만 그러나 진실이 아닌 것도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냐면요. 담대하게 대응을 해요. 어떻게요?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간 지 12일밖에 안 됐고 내가 성전에서 누구랑 변론해가지고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나 어떤 시장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어떤 소동을 일으킨 적 없다.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게다가 내가 구제할 것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것, 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했다. 심지어 난 결례, 정결 예식을 행했다. 모임도 없었고 소동도 없었다. 내가 그렇게 있는 것을 사람들이 봤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꼬투리 잡을 것이 있었어요? 바울은 꼬투리 잡힐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꼬투리를 잡았어요. 왜요? 그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았고 바울에 대한 마음이 이미 삐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담대하게 대변했어요. 왜요? 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담대했어요.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내용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담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내가 잘못된 것을 믿는 것이라면 우리는 담대할 수 없겠죠. 그런데 바울이 전한 내용들, 그리고 바울이 살아왔던 내용들 보면 그는 진실만 얘기했어요. 진짜를 믿고 살았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냐면 그냥 솔직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인가 가리고 무엇인가 더 확대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변명은 언제 할까요? 변명은 잘못한 게 있고 뭔가 이 상황을 잘 모면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우리가 변명을 하거나 무엇인가 과장하거나 무엇인가 축소하려고 할 때는 그 상황을 내게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마음의 욕심이 아니라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진실하게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상황을 잘 넘어갈 수 있어요. 잘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그렇게 진실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져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진짜다 라고 명확히 얘기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했어요. 또 하나는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어떤 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거둘로는요, 지금 이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굉장히 세련되게 벨릭스 총독 앞에 나왔어요. 벨릭스 총독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엇인가 바울을 책잡아서 뭔가 끌어내려고 지금 문제를 삼으려고 할 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섬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문을 열었어요. 지금 더들로는 벨릭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지금 얘기를 이렇게 꺼내고 있는 거예요. 사건의 진실을 얘기하기보다 먼저는 벨릭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벨릭스에게 아첨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더들로는 이 재판에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더들로는 벨릭스 총독에게 이 재판에 주권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 더들로는 벨릭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여정은 누가 이끌어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더들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으로서 지금 변호인으로서 이곳에 섰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더들로는 벨릭스를 더 의식하고 있었던 거죠. 이 재판의 주권을 벨릭스 이 한 사람이 쥐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벨릭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바울은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상황에서 진실하게만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진리만을 말하고 사실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상황을 더 유리하게 만들려고 벨릭스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저 사실만을 아뢰어요. 누가 와도 사실인 것만을 전해요. 왜요?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진리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바울은 이 상황을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그래서 담대했어요. 아마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의 마음은 이 마음이 한결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에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 이후부터 바울은 한결같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하나님을 좋게 해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바울은 그래서 담대할 수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서도 담대할 수 있었어요. 지금 대리 통치하러 왔던 그 벨릭스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대제사장이 오고 당시 장로들이 오고 그리고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왔던 이 사람들 앞에서 다수대 1로 붙었던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알고 담대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내 편 삼을 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거죠. 지금 벨릭스는요, 이 모든 얘기를 듣고 결단은 어떻게 했냐면 천부장 루시아가 올 때까지 또 기다리자 라고 해서 밀어요. 지금 상황을 듣고 보니까 지금 감정 싸움하고 있는 거야. 누구의 편도 들어서는 당시 벨릭스가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입장에서는 지금 제사장 편을 들어주는 게 좋긴 하겠지만 사실관계에 봐서는 바울이 맞는 거죠. 그래서 벨릭스는 정치적으로 뭔가 결단 내리지 않고 유보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상황까지도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전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바울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세요. 뭐라고 해요? 23절에 백부장에게 명령해서 바울을 지키되 바울을 가두되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대제사장과 많은 장로들 그리고 이 변호사 더들로 이들의 상황을 보아하니 바울을 해코지할 게 지금 명확히 보이는 거죠. 그냥 밖에 내버려 주면 지금 살인이 벌어지고 이들이 계획했던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 게 눈에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벨릭스는 바울을 보호해요. 벨릭스는 벨릭스 입장에서 보호하는 것 같지만 큰 그림 안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해서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을 걷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길을 보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쥐어서 막 흔들어서 종 삼으려고 하시는 걸까요? 막 부려먹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함께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고 지금 그 계획 가운데 있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는 담대했어요. 바울은 오늘 법정에 섰을 때 그렇게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하나님을 증언하리라. 네가 그렇게 해야 한다. 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했어요. 또한 그가 사실만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했어요. 진리만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사람을 좋게 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했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진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는 이 태도를 가지고 우리 또한 담대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